자, 하니트 2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38레벨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2장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앞엔 거를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어서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위로. 달빛에 가려진 해안길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서커스단이 있습니다. 전에 깼던 퀘스트네요. 고대의 로브. 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서브를 할까요? 아, 또 만났네요. 유랑고개단에 들어갈 때 도움을 받았던 크리스예요. 드디어 행복불병대 아버지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단서가 있는 곳은 가는 곳과 반대 방향입니다. 단서를 호출되면 고개단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은 사정을 말하니까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세진 단장님께 보답을 하고 싶어요. 이 퀘스트 찾아봤는데 아직은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상백의 사당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는 상인의 수호신. 드디어 마지막 잡챈지 나왔습니다. 신상백 비펠간의 재단이다. 그대에게 상인의 소양을 내린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갖고 싶었습니다. 부스터 포인트를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SP 소비 감소도 얻을 수가 있죠. 그렇지. 아, 마나 소비량 10일밖에 안 돼요, 이제. 여기 있는 동굴은 또 뭘까요? 배를 삼키는 구멍이래요? 레벨 끝에 온것 같죠? 여기 보스가 없네요? 그쵸, 여기 보스가 나온 장소 같은데, 보스가 없습니다. 자, 골드쇼어에 도착을 했습니다. 퀘스트 할 건지 말 건지가 안 뜹니다. 제대로 왔는데. 특이하네요. 골드쇼어는 이쪽에 길이 있네요. 귀족거리? 뭐야, 이거. 위저드 로드. 자, 매입을 해주겠습니다. 62,000원도 안 되네요. 싸다. 되게 능력이 좋아요, 근데. 위저드 로드. 와, 이것도 진짜 좋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좋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더 강하죠? 자, 골드쇼어에 있는 무기점, 무구점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 사파이어 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데미지가 높은 무기는 없습니다. 방어 쪽은 무난. 굳이 보자면은 엘레먼트 헤비야 뭐 이게 제일 좋네요. 자, 골드쇼어 서브 퀘스트 깨겠습니다. 이쪽에 두 개가 있고요. 귀족 마을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몇년전 우리 배가 난파됐고 선장님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 함께 배를 탔던 동료들도 이제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졌어. 하지만 선장님이 살아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 훌륭한 수염이 특징이야. 모시고 와줘. 이 빅터 할로우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아저씨인가요? 기억상실의 남자구나. 여긴 기억상실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선장님, 선장님이시군요! 블루 웨이브호, 맞아, 생각났어! 난그 배의 선장이었어! 엘레먼트 가디언이래요? 여깄다. 엘레먼트 가디언. 이거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디언 벨트가 물방, 엘레먼트가 속방이네요. 자, 다음 이 사람. 아니, 자네는 전에 봤던 마음의 친구. 나란해, 높은 뜻을 품은 모험가. 르만, 잃어버린 건 아니겠지. 나는 신대륙을 가던 도중 큰 벽에 부딪히고 말았지. 고향이 그리워, 모험이란 대로는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더군. 신대륙을 가고 싶지만 도저히 기운이 솟질 않아. 누가 내등좀 밀어주지 않겠나? 리플타이트에서 만났던 녀석이네요. 일로 가서 동료를 데려오면 된대요. 얘인가 보네요? 해리스? 친구군요. 어리광 부리지 마! 너한테는 꿈이 있었잖아. 어렸을 때부터 변함이 없는. 네 말은 언제나 나한테 용기를 줘. 비엘인가요? 내 이름은 르만. 미지의 대륙으로 이제 가리라! 오, 넛을 줬습니다. 물리 공격력. 자, 이번 여기 귀족거리입니다.
큰 해역에 흉폭한 해수가 나타났어. 배만 나가면 덮치고 있지. 덕분에 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어. 흉폭한 해수. 이번 퀘스트는 아까 갔던 이 동굴 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여긴 이건가 보네요. 아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키샤! 해수가 덮쳐들었다. 자, 조사해보겠습니다. 체력 55,000. 와, 꽤 세네요. 이제 끝날라나? 파이어! 잡았습니다. 올리브. 큐. 그쯤 해두라고. 그놈은 당신이 갖고 있는 알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야. 띠용. 제가 도둑질하면서 알을 훔쳤었습니다. 마을에서. 어서 가라. 큐르. 갑니다. 해수의 방패라는 거 얻었습니다. 여깄다. 회피가 떨어진대요. 얼음 데미지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해요? 꽤 괜찮다. 자, 골드쇼 마지막 서브 퀘스트입니다. 우리 쪽에 출입하던 상인이 도적에게 당했다더군. 이대로는 상품 매입을 못하게 되고 말아. 어떻게 안 되려나? 안전한 경로를 전달할까? 이것도 제가 탐색으로 얻어놨습니다. 넛을 두 개나. 돈도 많이 주네요? 자, 스토리 합니다.